안녕하세요. 민정보살입니다. 2024년도 삼지 프리 및 홍수매기 신청을 받습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 많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정보살입니다. 선생님. 아, 선생님, 9월 구직 잘 끝나셨나요? 네, 잘했어요. 반응은 좀 어떠신가요? 손님들 반응. 손님들 반응. 작년에 하고 싶은 못했던 분들이 많이 신청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좋아도 하시고, 그리고 좀 더, 이 작년보다 좀더 올해를 좀 깔끔하게 했어요. 버려지는 것도 덜하고, 환경도 생각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뭐 깔끔하게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좋아하지. 왜냐면 걔도 개인상 다 차리니까. 그래도 음식은 제가 문자 미리 다 공지를 했고, 어떻게 할 거다. 그리고 또 사진 찍어 다 일일이 한 분씩 보낼 때도 또한번더 제가 또 공지를 할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음식은 이렇게 차렸고, 걔도 개인 이런 명태, 소주, 밥, 막걸리, 탕국, 이렇게 또 이런 그 저승꽃이라고 하잖아요. 다 내가 다 접었거든. 접어갖고 그 상마다 다 올렸어요. 먼지가 코구멍이 얼마나 간지럽던지. 그거 내가 다 만들고 꾸며가지고 내가 다 올렸거든. 그리고 개인 그 옷이랑 신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구매되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 금액에 연가 쉽게 얘기하면 기본적인 건데 몇분더 한다고 해서 추가 돈더 받지 않고 그냥 그 금액에서. 그러니까 누구는 연가 보기 쉽게 네 개가 될수 있는 거, 누구는 10개도 될수 있는 거야. 아, 필요에 의해서 필요에 일단 의해서. 반드시 풀어야 되는 건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럼. 그러니까 거기에 뭐안 돌아가신 분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또 자기 식구들 그런 분도 있고. 그러니까는 그다 일일이 개수해가지고 다 풀고 신발 사고 사진 찍어고 다 만들어서 올렸잖아. 고 풀고 막 이렇게 놓으니까 다 좋아하셨죠. 근데 이번 삼지풀이랑 홍수매기는 좀 어떻게 준비하실 예정인가요? 똑같아요. 그거는 똑같아. 항상 정성스럽게 한다. 근데 구체적인 내용들이 뭐예요? 아, 제가 이제 2024년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네. 24년도 갓지년을 맞이하여서 나가는 삼재 이제 삼재풀이 및 홍수매기 접수를 받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나가는 삼재고 하니까는 또 우리가 그잖아요. 들어올 때도 중요한데 나갈 때도 뒤끝이 깔끔해야 돼. 화장실 갔다가 똥 깨끗이 닦아야 될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것처럼 뒷마무리를 깔끔하게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용띠, 원숭이, 이제 짓띠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삼재풀이 신청을 하셨던 분들은 끝까지 마무리를 하세요. 근데, 아우, 나는 안 했는데? 해야 돼? 말아야 돼도 있어요. 안 했으니까 마무리도 끝까지 잘 하세요. 처음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걔도 마무리 잘 해야 될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요. 그냥 어쨌든 나가는 삼재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뒤로는 너무 좋은데 앞으로 코가 개진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경우예요. 그리고 한 집안에 삼재가 둘, 셋인 분도 있어요. 가족이 다 삼재인 분들도 있어요. 왜? 있죠. 그런 거 있잖아요. 띠동갑. 나 우리 엄마랑 두 두 바퀴야. 두 바퀴더라고. 바퀴야. 띠동갑이야.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저희 집은 다 삼재예요. 엄마, 아빠. 아이고, 저까지. 오. 한 집안에 삼재가 둘 이상이신 분들. 그리고 이제 대주님이 삼재이신 분들. 되도록이면 꼭 하시고요. 대주님이 아니더라도 귀주님이어도 하긴 하는데, 특히 귀주님이 만약 사업을 하고 있어. 와이프가. 그런 분들도 되도록이면 꼭이 삼재풀이 같은 것도, 어쨌든 우리가 1년 12달을 안 좋은 거를 홍수매기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맞고자 가는 의미잖아요. 그리고 홍수매기 삼재풀이는 구세 축소판입니다. 1년 12달을 우리가 상부거리를 놀면서 맨 마지막에 풀어내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삼재풀이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많은 돈을 들여서 있어요. 저는 그래요. 굳이 삼재풀이를 혼자서 단독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말도 해요. 그냥 단체 행사고, 왜 우리가 단체 행사 중에서 해도 되는 게 있고 안 돼도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삼재풀이 홍수매기는 안 좋은 걸 어차피 이 해만 풀어내면 되는 거잖아요. 오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맞춰서 하면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단체 행사로 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근데 단체로 저는 그냥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어내면은 좋고. 그리고 아홉수가 드신 분들, 신가물이라고 소리 많이 듣는 분들, 그리고 아유, 너는 좀안 좋아. 뭐뭐뭐 하면 뭐 어디 가서 뭐 빌어야 돼. 뭐 풀어내야 돼. 그런 분들 있잖아요. 너는 뭐저 산에 가서 풀어야 돼. 물에 가서 풀어야 돼. 막 맨날 어디 가서 이렇게 살풀이라고 많이 듣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홍수매기를 풀어내면 좋고요. 그리고 1월생, 2월생이신 분들, 우리 보면 우리가 또 신가물이 또 많다라고도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라든지 하면은 좋습니다. 선생님, 언제까지 뭐 접수를? 아, 네. 제가 지금부터 접수를 받습니다.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빨리 올려야겠네요. 네. 접수를 받습니다.
뭐 이렇게 선생님들을 보면 동지 때도 많이 하고 하시는데 지금 11월 달이죠. 저는 동지 때는 여기 또 동지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또 바쪽 다 해서 또 올려드리거든요. 근데 저는 제 계획은 12월 29일 날 할 계획이에요. 29일 날 할 계획이기 때문에 양력이죠, 선생님? 네네. 네. 최대한 이틀 27일까지는 받아야지 제가 준비를 하니까 네. 27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12월 27일까지 네. 접수를 받습니다. 네, 뭐 전화나 문자 드리면 뭐 네. 안내해 주시는 거죠? 그럼요. 네. 문자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 가격이 아니에요. 한 가족당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이 4명이든 5명이든 6명이든 그러니까 한 가족이란 개념이 시집간 가족이 아니고 엄마 아빠 자식이 셋이야 한 가족인 거고 엄마 아빠 자식 셋에 만약에 내가 시어머니 시아버지 모시고 살아 7이 되잖아요 이런 집도 있어요. 네. 그러면 7이든 금액은 똑같습니다. 아 우리 같은 지붕 아래 사는 네 한 가족 우리가 내 한 집에 사는 사람을 가족이라고 하지 친척을 가족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네. 그건 친척이지. 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족 그죠.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는 이게 하나든 둘이든 다섯 일곱 금액은 똑같아요. 오. 금액은 똑같아요. 사실 놀라는 척했지만 작년에도 그랬고. 네. 근데 손님들이 아우 딴 데는 뭐 인당 가격을 받으니까 싸기도 하고 저렴하게 뭐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는 가족 단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본 넷, 다섯, 여섯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만약에 5만 원, 10만 원씩 받는다고 쳐. 1인당 10만 원씩 받는데 5만 원 반대 있을 거 아니에요. 10만 원씩 반대 한다고 하면은 6, 7명이신 분들 얼마에 70이 넘어가는 거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내가 솔직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혼자이신 분도 있는데 그럼 이 금액 근데 또 그냥 내가 이 왔던 그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저는 대가족들이 많아요. 손님들이 기본 4, 5이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이게 맞겠구나 싶더라고요. 네, 이거대로 가야지 내가 또 손님들한테 딸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고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